1라운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잉글랜드의 찰리 홀 선수의 모습입니다. 11번 홀 세 번째 샷. 전체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. 특히나 뭐 티샷적인 부분이 방향성이 좀 안 좋은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요. 다행히 또 세컨샷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버디를 또 많이 만들어냈습니다. 그렇습니다. 16번 홀에서도 버디를 잡아냈었고 마지막 18번 홀 버디펏. 성공은 되지 않았고 총 4타를 줄여내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. 자, 이어서 카를로타 시간답니다. 시간다도 백라인 출발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어요. 네, 보기 두 개 이후로 사실 분위기가 좀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다시 이글 퍼스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만들면서 분위기를 또 가져왔고요. 그리고 16번 홀 세컨 샷 상당히 좋았습니다. 그리고 이어진 17번 홀 마찬가지로 아이언샷이 계속해서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. 네. 그래서 버디 기회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고요. 네. 그래서 보기 두 개를 기록을 했지만 그래도 버디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현지 코멘터리에서 바모스를 이끌어냈었던 카를로타 시간다 선수였고요. 마지막 버디 퍼스 들어가지 않았고 1라운드 6언더파 공동 선두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뭐 미국에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만 유럽 권역의 선수들이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. 네, 그리고 시간다 선수는 디펜딩 챔피언의 면모를 또 보여주는 그런 경기력이었고요. 자, 카를로타 시간다 선수의 플로리다 좋은 기억은 이번 대회 역시도 이어갑니다.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2번 홀과 13번 홀 보기가 있었습니다만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네, 특히나 파5에서 타수를 또 3타를 줄여내면서 또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과연 카를로타 시간다 선수가 2라운드와 최종 라운드를 거쳐서 다시 한번 또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. 잉글랜드의 찰리 홀 선수입니다. 찰리 홀 선수도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4언더파로 마무리를 지었어요. 네, 그리고 특히나 찰리 홀 선수는 기회가 더 많았기 때문에 2라운드에서도 좋은 샷감을 계속 이어낸다면 선두권 경쟁이 가능하겠고요. 글쎄요, 아직 우승은 없지만 출전하는 대회마다 본인의 이름을 새겨놓고 있는 잉글랜드의 찰리 홀 선수였습니다.